안녕하십니까. 광명을 김남의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실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손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긴급조치에 대해 찬성합니다. 영상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으려 해도 절차가 많으니까 빠르게 막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해서 딥페이크 처벌 법안을 강화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며 사회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해야 할 여성 가족부는 변화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차관님, 지난 9월 여가위에서 여야 한 목소리로 딥페이크 대응 컨트롤타워 없다고 지적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가부가 중심 잡고 경찰, 방심위, 방통위, 법무부, 해외사업자 협력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고요. 딥페이크란 중요한 현안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 방지위원회 단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후속 조치 제대로 논의하셨습니까? 지금 화면 보세요. 네, 딥페이크가 문제된 8일부터 10일까지 국무회의록 살펴보니 딥페이크 관련 어떤 발언도 하신 적이 없네요. 대통령 보고사항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빠져 있고요. 8월 3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 열었지만 아직까지 추후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경찰청이나 방심위에서 텔레그램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지만 벌써 딥페이크 범죄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칠 권리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해체시켰습니다. 공약이었던 17개 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수년 전 발생했던 성착취물 사건 영상물이 여전히 인터넷 공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133명, 관련 사이트만 17개고 피해 게시물 10만 개 넘어갔고요.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여가부가 방통위,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여가부가 방통위 통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2024년 2월 26일 시정조치 공문 보냈다고 하셨는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셨네요.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 영상물 온라인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부과할 수도 없고 그 결과 자율 규제 이후에도 64만 건의 영상물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치를 할수 없는 거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처리 거부, 정지, 제한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정기통신사업법 따르면 불법 촬영물 삭제, 접속 차단,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을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 3%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한 요청하거나 과징금 물린 사례 단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숨어 범죄를 방치하고 있어요. 차관님, 제가 9월 현안질의에 이 문제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런데 여전히 피해자 신상 영상물 그대로 나옵니다.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조치하셨습니까? 네, 이러니까 피해를 방치한 정부도 공범이라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인력 문제입니다. 현장 전달 체계 곳곳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 쏟아져 나와 삭제 요청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 처리하는 정부기관 인력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심위는 긴급 대응팀에서 접속 차단 시정 조치 요구하고 있는데 인력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었어요. 네, 한건한 명이 1년에 9천 건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여가부 산하 디성센터 삭제 지원팀 정원 4년째 제자리인데 정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4명 정원인데 15명밖에 없어요. 2023년 16명의 직원이 24만 건 넘게 처리해서 한 명이 15,000 건 넘는 삭제 지원 처리했습니다. 차관님,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와 불법 촬영물 삭제 위해서 인력 보강해서 안정적 사업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정원도 못 채우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지금 피해가 확산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좀 어떤 네, 취지인지 정원이 왜못 채워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담 인력으로 좀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인력 충분한 인력들을 채우기 어려운 근데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는 좀 너무 안이한 대처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은님 여가부에서 성범죄 익명 신고 창구 운영하고 계시죠? 네. 네, 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익명 신고 다음 화면이요. 네. 네, 익명 신고 있죠.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로 전화가 왔어요. 여가부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요. 네, 화면 보시죠. 제보자분께서 여가부가 안내한 사이트에 네 차례나 딥페이크 범죄 발생하고 있는 사이트 신고했지만 여기에 여가부가 뭐라고 대응을 했냐면요. 타인 개인정보 도용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시더라도 경찰 민원 포털로 접속하여 신고하셔라. 아니 익명신고센터에 개인정보 도용이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제보자가 답변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 이건 가능한가요? 여가부 가이드라인 보고 신고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고하신 문제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유사 딥페이크 범죄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조치가 필요한 사이트였습니다. 제보자 보호위에서 익명으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익명창고 만든 건데 여가부가 안내한 인터넷 사이트 사용했더니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익명창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모니터링 안 하시나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안전드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어떤 그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직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기고요. 디지털 성범죄의 신종 매체를 옮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고나 제보 상당히 중요한데 여가부에서 대응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익명 신고 창구 점검하시고 여가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